조용규 선주교 죽음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규는 신창 조씨의 시조로서 이성계 사병으로 시작해서 공을 세워 출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몽주가 역사에 아이러니하게 조용규하고는 인척관계에 있었다고 해요. 일찍이 이성계의 사병으로서 청고로 해가지고 벼슬에 올랐고요.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이성계의 아래에서 공을 세워서 그 뒤에도 여러 번 왜구 토벌전에 참전해서 공을 세운 무사이기도 합니다. 1392년 이방원과 모의해서 이성계의 문병을 마치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격살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에 정도전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해서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개국 공신에 이르렀고요. 짧게 1395년에 병으로 죽어서 역사에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조용규를 그려봤고요. 여기 선죽교에서 쓰러진 정몽주의 모습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